싸이가 여기서 몇 번째 잘생겼어? 어? 나. 어? 이거는 이거 중요한 거야. 이거는 진실함이 되게 중요한 거야. 진짜로 이게. 어. 아니 그럼 순위는 정해져 있어. 순위요. 몇 등이야? 아니 볼 것도 없어. 솔직하게. 근데 싸이 형 잘생겨져가지고 지금. 몇 등이야, 보니? 싸이 형 약간 3등. 어? 와, 약간 3등. 어? 와, 진짜 너 뻔뻔하다. 밑에서 3등이 아니면 뭐 위에서? 아, 위에서. 방송 나가게 다시 얘기해. 너 잠깐 그러면 피처링 경훈이 다음 공감 토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소통을 잘한다면서? 아니, 더 제일 궁금한 건 싸이가 생각하는 꼴등. 이 중에 꼴등? 어. 이 우리끼리 되게 심각한 그래, 거거든. 1, 2, 3등은 그러니까? 중요하지도 어. 않아. 야, 고개 들어, 고개 들어. 가져! 왜 고기를 숙여? 4등부터 4등부터 안 돼? 나는 4등부터? 제,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근데... 이런 얘기 나오면 자기가 제일 흥분하는데. 너네 여론은 어. 호동이, 장훈이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다를 너네끼리 얘기해 본 적 있어? 누가 더 못생겼냐? 그러니까 누가 더 못생겼냐 얘기해 본 적 있지? 없어. 우리 투표도 했어. 어. 그러면 둘 중엔 누가 더 못생겼다고 나와? 주로 여론은? 장훈이지. 장훈이 쪽 아니야? 그때 강호동 대 서장훈, 서장훈 대 강호동. 저희가 전 연령대의 투표를 받았는데 4대 2로 강호동 씨가 네, 이겼습니다. 와, 이게 두꺼비냐 맹꽁이냐 싸움이잖아, 그지? 야, 한 명은 확실하게. 야, 너는 상위권이야? 나 상위권이지. 이게 상위권이라고. 야, 너는 얘는 뿌리 아니야. 근데 상위권이지. 아니, 야, 얘가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나 어이가 없어. 내 기준에는 내가 3등이고 진호가 4등이야. 어. 내 기준에는. 너 진호보다 너 나보다 기준부터 바꾸고 살아야 되겠다. 나보다 너 못생겼다고. 아니, 못생기지 않았어? 너 저번에 봤을 때 기억 안 나? 쌍이랑 바로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치. 두꺼비, 맹꽁이, 황소개구리. 나는 3등. 겸손하게. 끝까지 3등이네. 너 위에 두 명 누구야, 그럼? 얘 둘이지. 그럼 7, 8등. 아, 그럼 4등. 4등부터? 4등 진호. 진호. 4등 진호. 5등. 5등 상민이. 상민 아 죄송. 6등. 솔직하게 얘기해. 이미지라도 아 이미지 말고 수군이. 느낌. 6등 수근이. 어. 자, 그럼 마지막 789. 아 짜증나. 78이가 박빙이야. 9등은 정해져 있고. 오. 9등은 정해져 있고. 9등은 압도적으로 정해져 있어. 압도적인 게 웃지. 압도적인 9등 누구야? 9등은 영철이. 너야. 대박이야. 9등은 영철이. 너야. 대박이야. 개소리야! 야, 너가 개소리야! 개소리가 I'm sorry! I'm sorry! 사실 잡았어요! I'm sorry! 나 너무 사실 잡았는데 개소리야! 야, 미안해! 야, 나도 와. 야, 구독이야!